안녕하세요. 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흑법사의 변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흑법사가 지금은 완전 벌거숭이죠. 자고 하나만 남겨놓고 완전 벌거숭이가 되었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유치님이 하시는 말씀이 흑법사의 잎들을 다 따버리면 정말 예쁜 로제트들이 많이 나온다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제가 우리 집에 있는 흑법사를 잎을 다 따주었답니다. 잎을 다 따주었더니만 46일 만에 이렇게 예쁜 로제트들이 따글따글 생겼답니다. 정말 신기하고 예쁘지 않나요? 새로 나온 얼굴이 옛날에 있던 자구 얼굴만 지금 커졌답니다. 이렇게 많은 얼굴들이 잎을 딴 자리에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이렇게 따글따글 많이 나왔답니다.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잎이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글따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나온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이 아이들이 다잘 자라면 정말 풍성한 흑법사가 되지 않을까요? 신기해요. 잎이 떨어진 자리에 어떻게 저렇게 얼굴들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얘는 얼굴이 정말 많이 커져. 어떤 아이들,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달려 있어서 얼굴이 좀 작아요. 근데 이쪽에는 얼굴이 조금 저쪽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얼굴이 정말 하나는 작은 자구만 지금 커졌답니다. 이 아이들이 다 크면 정말 풍성하겠죠. 야, 대단하답니다. 지금 가리키는 이 아이는 자구만 지금 얼굴이 커졌답니다. 많이 크죠? 그 밑에 옆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따글따글 많아서 아직 적답니다. 화분으로 만들어 보려고 구멍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컵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멍은 나지 않고 목구멍이 뭉그러졌습니다. 목구멍 뾰족한 것을 다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드리기 시작한 지 5분이 지났답니다. 상처는 조금 생겼는데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시끄러울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정말 단단하네. 조금의 상처는 생겼는데. 단단하다. 못이 끝이 민그러지는데. 들어간다. 드디어 20분 구멍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더 크게 구멍을 만들겠습니다. 되기는 됐구나. 20분 만에 구멍이 생겼네.
보이시죠? 고마워. 20분 만에. 안에는 박살이 났네. 안에는 이렇게 막 박살이 났네요. 겉에는 구멍이, 아이고, 박살이 났네. 이거 보세요. 안에는 완전히 막 박살이 났어요. 이리저리. 이제 구멍을 넓게 좀 만들어야겠죠. 구멍이 생겼답니다. 완성. 완성. 와, 조금 더 크게 할까? 네, 붙여가지고. 조금만 더 크게. 사기가 단대로 튀지 않게. 안에다가 테프를 바르고 했어가지고. 테프에 많이 묻고 바깥으로 많이 튀지는 않았는 것 같는데 그래도 밑으로 이렇게 아. 가래가 날카로우니까 조금 다듬어서 아 멋진 분이 하나 생겼네. 합식해야지. 꼬마창을 10개 한 세트로 주문해 놨는데, 정원다육에서 주문했는데, 그 아이들이 오면 여기다가 합식을 해봐야 되겠다. 꼬마창. 크고, 멋지다. 이렇게. 안에는 엉망이 됐어요. 안에는 많이 깨어졌어. 아, 근데 도자기가 되게 두껍네. 옛날에 일본 차이나 정말 비싼 거였는데 50년이 됐네. 50년이 됐는 도자기 그릇. 50년 된 도자기 그릇에 꼬마창 10개 합식. 정말 환상의 궁합이지 않을까요? 50년 된 도자기 그릇에 꼬마창이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찾아주신 유치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